찍었어. 영정사진 잘 찍어야 돼. 자, 그러면 제가 하모니카를 아까도 불렀듯이 하모니카를 전부 다 점심으로 봅니다. 나는 호랭이 씹어 가려면 하모니카를 갖다가 비벼버립니다. 입이 다 떨어져가 찢어가고 피가 찢어버리게. 그런데 음악이 정확하게 돼. 대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박수치면서 아, 땀 무작위 나네. 노래를 부르면 참 좋은데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? 여기 노래 안 부른 사람은 진짜 그 뭐 메르스인가 뭐 그거 다 걸려 죽는다. 진짜로. 노래 부르고 박수치면 메르스가 오다가도 멀리 가버려요. 내가 거짓말 안 치는데? 형님 고맙죠? 형님 뭐한테 화장실 갖고 댕겨? 어? 한번만 있다. 아, 아니야, 딸딸이 칠 때 딱 끌려고 그래. 나는 우리나라 제일 나쁜 인간들이 교수들이,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교수들이 텔레비에 제일 많이 나와, 그죠? 왜 제자를 갖다가 성폭행하고 지랄에 이렇게 싸가지 새끼들. 그리고 나는 이제 엿장사 안 하려고 엿장수로 바꿨습니다. 그 사자를 진짜 뭐, 우리 봐봐요. 판사, 검사, 변호사, 의사, 엿장사 이랬잖아요. 검사 그 새끼들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갖고 같은 사자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엿장수입니다. 알죠? 자, 이 노래를 같이 사랑하네 사랑을 부르는데 입이 힘이 많아. 어저께 술을 많이 당이 올라오네. 당약이 뭐가 좋아요? 선생님, 우르라 열풍 한 곡 해줘요, 마지막으로. 우르라 열풍. 그러고, 선생님이랑 하지 말고, 나 오래 살고 싶어. 야, 이 개새끼야. 우르라 열풍 한번 해주라. 그렇게 하시오. 옛말에 그렇잖아. 욕을 많이 얻으면 오래 살잖아. 그쵸? 여러분도, 야, 이 개새끼야. 잘해라.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? 나 오래 살고 싶어. 나 58년 그랬더니 쉬운 여덟이오. 나 사는 말 많이 못 살아. 나 술 많이 처먹기, 기집 좋아하지, 담배 많이 피지. 뭘 살겠어? 야, 이 개새끼야. 잘해라. 한 번만 해줘. 오래 살게. 100살 넘게 살게 하자. 야, 이 개새끼야. 잘해라. 시작! 고맙다, 씨불 탕들아. 너도 오래 살아라, 이씨. 자, 그만. 안녕하세요. 우리 조카 많이 닮았네. 뻥에 우리 조카 없습니다. 괜히 작업 들어가려고 그러는데, 저래 작업 들어갑니다. 자, 제 전화번호는 010-2479-1998입니다. 자, 음악 중에 저는, 자, 사랑아, 내 사랑 같이 크게 부릅시다. 예. 알았냐? 예! 아, 욕을 안 하고 좋게 넘어가라. 야, 내 따발총 어디 갔냐? 자, 사랑아! 내 사랑아! 음악 가자!
이제 막 끝났다 씨발 막 끝나자마자 앵콜 하면서 늘 각시를 씨발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앵콜 하면 바로 타지가 쓰느냐 이 멍청아. 아이고 이번에는 제가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오르라 열풍을 장구 치면서 아니 내 노래를 해야 되겠다. 내 MR 열어놓으세요. 내 청춘아. 에 그거 일본 하면 돼. 아니 그거 아니요. 빼내고 고마워요. 우리 두 번째 마누라입니다. 예. 못된 남생이니까 자지가 두 개라고. 선생님! 선생님! 야 그지 뭐 선생님이라고 부른 새끼 생긴 척 봤다 그치? 됐다. 어? 우리가 열풍 앞에. 내가 좀 더 하면 안 될까? 씨발 하지마 아무도. 무점 잡사. 이거 이거 고마워 1번. 아 동통하니 방구통은 좋다 새끼 잘하게 생겼다. 저 분명히 씨, 저 신랑이 있을 거야. 야 방대가 너 신랑 있냐? 세 번 있어? 세 번 이혼하고 혼자 사냐? 그밖에 안 했어? 우리 마누라는 진짜요. 내가 여섯 번째인가? 내가 몇 번째야 여보? 어? 내가 몇 번째 신랑이야? 다섯 번째? 다섯 번째라니. 여기 씨발 시집 다섯 번 갔다 오냐 내가 손 들어봐. 멍청이들. 그리고 내 마누라지만 진짜 착해. 착하게 생겼지라. 얼마나 착하냐면 내가 이 말을 우리 마누라 자랑 좀 하고 합시다. 팔불출이 될게. 얼마나 착하냐면 우리 집이 전라도 해남인데 우리 형님 바로 형님이 우리 형수님이 죽은 지가 7년 됐습니다. 혼자 산 지가. 그런데 한 달에 세 번씩 네 번씩 내려가갖고 반찬 담아주지 빨래 해주지 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 사게 주고 밤이면 몸도 한 번씩 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박수 한번 주지 우리 마누라한테. 여기 여자들 씨발 시승님한테 한번 주녀도 손 들어봐. 독한 년들 시승한테 한번 주고 그치 여보? 이번에 언제 내려가 한번 줄 거야 너희 시승한테? 근데 누가 더 맛있어? 시숙이 맛있어 내가 맛있어? 시숙이 맛있어? 시부랄도 맛을 알고만 되나니. 그리고 더 착한 것이요. 저 부평 거리 쪽에, 부평역 앞에, 작년, 재작년에, 역 앞에 그 공연하는데, 하루 종일,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안 보여. 이 옆에는 어디 갔다 니까 화장실 갔다면 세상에 노숙자 70명을 500개가 싹씩 갖고 거기서 누워갖고 멈추고 있더라니까. 저렇게 착한 게 봤어, 공짜로. 에이씨! 언젠가는 내가.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죠. 전연하고 이혼하고 싶어 죽겠죠. 다른 놈들은 지각시 죽어갖고 행편 풀려갖고 에쿠스 꽂고 골프치로 댕겼는데 나는 씨발 저 마누라가 안 죽어갖고 이 새가 밖에 뜨는 일하고 있어. 자, 자, 제 노래. 내가 생긴 건 이렇게 더럽게 생기고 온순해서 생겼어도 작년 11월 달에 노래를 두 곡을 받았습니다. 신곡을 내 청춘아 그리고 정만 남기고 그래서 내 청춘아를 가지고 장구를 한번 칠게요. 예, 여러분들 각설이들 많이 봤죠? 많이 봤는데 장구 치면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. 무조건 칩니다. 치는데 내가 이게 한 4년 전에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가락을 만들었습니다. 전부 다 가락을 못 맞춰요. 근데 노래 부르면서 잘 맞추면 힘듭니다. 이게 그래서 소인을 한번 보시고 힐이 어떻는가 보시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박수랑 함께 부십니다. 자, 음악 준비했으면 이재주 노래 내